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182 Skin Care Tips 피부 관리 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Unit 183 Better Than Money 돈보다 더 좋은이란 제목으로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Better is little with the fear of Yahweh than great treasure with trouble. Better is little with the fear of Yahweh. 일단 better A than B 구문으로 체크를 먼저 할게요. 뭐보다 뭐가 더 낫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 better라는 형용사가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도치된 구문으로 본다면 is 다음에 있는 little 요거를 명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little 명사로 기억나는 게 있나요? 형용사로 small in amount 어떤 양이 작은 이런 것들은 들어봤을 텐데 사전에 보면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little이 그때는 a small amount or quantity 그래서 작은 양 을 그냥 대명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th the fear of Yahweh를 괄호로 묶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함께 적은 것이 뭐 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작은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비교를 한다고 봤을 때는 모양이 대등해야 될 텐데 된 다음에 지금 great treasure라는 명사구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little 요거를 명사의 종류인 대명사로 본 거고요. 된 다음에 비동사도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보다 great treasure with trouble 여러분 treasure 이거 보물이죠? 보물. 보물 같은 것. 그런데 great treasure 엄청난 보물. 근데 뭐와 함께 with trouble 어떤 문제와 골칫거리와 함께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Better is little with the fear of Yahweh than great treasure with trouble.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Better is little with the fear of Yahweh than great treasure with trouble. 기억한 글 말씀 읽어볼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better is little with the fear of Yahweh.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than great treasure with trouble.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etter is little with the fear of Yahweh than great treasure with trouble. 다음은 BB 버전. Better is a little with the fear of the Lord than great wealth together with trouble. Better is a little with the fear of the Lord. 자, 아까와 약간의 차이가 생겼죠. little 앞에 관사어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 little 요거는 약간의 그렇게 대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영사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We can use a little as pronouns. 즉, 아까 봤던 것처럼 대명사로 a little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We can use them to substitute for a noun when it is obvious from the context. 문맥상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대명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역시 better than 구문을 봤을 때 뒤에 great wealth,
엄청난 부라는 명사구가 왔기 때문에 a little도 그냥 대명사로 볼 수 있다. 아까는 little 하나만 봤지만 a little도 그렇게 문맥상 명백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대명사로 대체할 수 있다. 명사 대신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적은 것이 더 낫다. 뭐보다? than great wealth together with trouble. together with라고 한다면 뭐뭇을 포함해서 뭐뭇와 함께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골칫거리와 함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작은 것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Better is a little with the fear of the Lord than great wealth together with trouble.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Better is a little with the fear of the Lord than great wealth together with trouble.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Better is a little with the fear of the Lord.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Than great wealth together with trouble.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etter is a little with the fear of the Lord than great wealth together with trouble.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에서는 Better is little with the fear of Yahweh 그랬고 BB에서는 Better is a little with the fear of the Lord. 아까 말씀드렸듯이 little과 a little 다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는 내용이고 Then great treasure with trouble 이거를 Then great wealth together with trouble Great treasure 엄청난 보물 이거를 great wealth 엄청난 부로 표현을 한 거고요. with를 together with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Better than money, 돈보다 더 좋은. 오늘 말씀을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돈도 많고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돈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 번째, 돈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네 번째, 돈도 없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것. 우리는 본능적으로 첫 번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갑자기 가난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차라리 더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물을 바라보지 않으면 각종 번뇌와 문제 속에 빠지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주 안에서 선용하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etter is a little with the fear of the Lord than great wealth together with trouble.